네, 안녕하세요. 박금철학입니다. 오늘 구독자 여러분들께 소개드릴 중고화 물차는 현대 메가트럭 5톤 세수차 한 대를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5톤 세수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착되어 있는 탱크는 이제 스테인 탱크가 올라가 있고요. 담수 용량은 6,000리터가 나오는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은 이제 매매 상사 이제 상품용 차량이 아닌 개인 직거래 차량으로 이제 판매를 이제 대행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저희 매장에서 언제든지 시운전 또한 가능한 차량입니다. 네, 해당 차량의 정비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상사 입고되기 전에 미션 정비를 2,300만 원어치 정비를 해두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 매장에 입고를 마친 다음에 고압 펌프까지 수리를 마쳤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기본적인 엔진 미션 대오일은 다 교체가 되어 있고요. 하부 프레임에 이제 크랙 난곳 없이 깨끗하고, 탱크에도 물 새는 곳 없이 컨디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지시 등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해당 차량은 작업등 포함해서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범퍼도 깨끗하고 직거래 차량이지만 매매 상사에서 파는 것처럼 제가 신경을 좀 많이 썼어요. 세차도 했고 오일이나 뭐 다른 데 누유 있는 거 없는지 확인도 했고 네, 타이어 상태도 보이시는 것처럼 네,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차주분께서 수리를 하실 만큼 다 하시고 주행을 만 키로도 안 하셨어요. 필요하실 때만 이제 가끔씩 이제 쓰시던 차량이고 정비는 이제 해야 될 때마다 꾸준하게 경정비를 해오셨습니다. 네, 살수기 상태 한번 보여드릴게요. 날이 요즘 많이 추워져가지고 탱크에 물은 다 빼놓은 상태입니다. 탱크에 물을 넣고 이제 고압 살수 이제 확인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차량 내부도 이제 상사 입고를 마친 다음에 실내 클리닉을 깨끗하게 마무리를 해두었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현재 주행 거리는 80만 7,424km 주행을 마친 차량입니다. 주행 거리가 많은 차량이라서 아무래도 미션이 금방 망가지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해당 차량은 미션 정비,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미션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게이지도 굉장히 잘 차오르고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시운전도 해봤는데 네, 후진부터 전부 다 정상 작동 잘 돼요. 작업등 이제 작동하는 표시등입니다. 그리고 저감 장치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네, 가장 중요한 가격 말씀부터 드릴게요. 해당 차량은 3천만 원 중반대에 구매하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가격 대비 굉장히 사용하기 좋은 차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오른쪽 상단에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